18번째 질문 네. 나갑니다. 공채시 서류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아, 서류 얘기했으니까 제발 좀.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학생분들도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 K쇼핑에 그 뽑을 때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학원 학생은 아니겠지. 그 회사 이름을 최소한 회사 이름 바꿔서 내야 될거 아니야. 그 회사 이름, 여기서 K쇼핑 내는데 CJ 뭐 이런 거 써서 낸다니까 깜빡 잊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복붙 하는 거예요, 복붙. 근데 거기다 회사 이름은 바꿔야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맞춤법 왜 틀리냐고, 자꾸. 맞춤법을. 요즘 그 그러니까요. AI가 있어서 인터넷에 다 고쳐주잖아요. 빨갛게 떠요. 한국 맞춤법 검사기 들어가면 다 고쳐줘요. 그리고 최소한 맞춤법은 틀리지 말아야죠. 띄어쓰기는 상관없어. 띄어쓰기는 틀릴 수 있어. 맞춤법은 받침 같은 거 많이 틀리시는데 오타나면 안 되고요.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류 쓸때 너무 노멀하게, 뭐 아직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뭐 자기 출생에 대해서 막 출생의 비밀도 없으면서 뭐 자상하신 아버지와, 네. 아니구나, 엄하신 아버지와 아, 뭐 맞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 식구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몇째냐? 근데 요즘은 뭐 하나님 둘인데 뭐 맞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가정환경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쓰세요. 스토리. 보는 사람도 지겨우니까 좀 이야기 위주로, 스토리 위주로 써주면 좋겠고, 물론 경력 같은 경우는 팩트로 써야겠죠. 네. 그래서 뭐 경험이나 경력을 쓰세요. 그러면 이제 팩트로 딱딱딱딱 간결하게 뭐 했고 뭐 했고 했고. 그다음에 또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어. 네, 그럼 지금부터 만드세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영업 경력이 없어, 세일즈 경력이 없어. 그러면 뭐 보험사 들어가셔서 잠깐, 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알바라도 가서, 뭐 알바 판매 알바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맥도날드라도 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할때 맥도날드 알바라고 쓰지 마시고 맥도날드 근무. 그쵸. 저도 야쿠르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안 하고, 프레쉬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써요. 이게, 아, 네. 이 어린 나이 몇살때 했대? 25살 때? 26대 26대 했습니다. 아쿠라트 마지막 이거 들고 카트 타고 다닌 거야. 이거 모자 빵빵빵. 네, 쓰고. 맞아요. 되게 좋은 경력이죠. 그럴 때 야쿠르트 아줌마 써도 돼요, 이거는. 네. 홈쇼핑에 낼 때는. 그리고 어쨌든 리프레시 뭐 프레시 매니저. 프레쉬 매니저. 그럼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알바 괜찮아요. 엑스트라 알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강 가서 어느 영화에 출연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출연. 보조 출연해서 보조는 날리는 거죠. 그렇죠. 출연. 출연. 출연한 거잖아. 네. 물어보면 보조 출연. 보조 출연. 그리고 홈쇼핑에도 이렇게 우리 학원에도 많이 와요. 이렇게 관객하고 뭐 시연 모델 또는 뭐 게스트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거 많이 오거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GS 홈쇼핑 무슨 프로그램 출연. 출연한 거잖아요. 내가 인터뷰했으니까. 그런 거다 화면 캡처 다 하시고.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서류에. 차근차근이요. 차근차근 쌓아서 지금부터 경험 경력을 쌓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되게 중요합니다. 안볼것 같죠? 다 봅니다. 언제요? 처음에는 안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최종 올라가면 샅샅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대충 써? 서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뽑는 게 아니어서. 네. 근데 서류에 한 번도 안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예. 네. 수가 있나요? 있어요. 이 오. 친구가 물론 네 번밖에 공채를 안 보고, 그리고 지금은 딴데 갔는데 네. 네 번의 공채를 모두 서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네. 얘가 별볼일 없거든요. 네. 방송 경력도 없어요.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네. 서류가 네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서 이제 서류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스토리가 있더라고, 서류에.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해외 자원봉사한 거를 되게 자세하게 쓰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인성과 비전, 꿈 이런 게다 보여요. 선교사 활동을 했더라고요. 진짜 무보수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자원봉사를 그걸 딱 보면요. 얘는 진짜 리틀 테레사야. 다르다, 다르다. 얘는 달라. 그래서 인성이 너무 좋고 이게 보여요, 거기서. 이게 지어낼 수가 없어. 그 자기소개를 보면 이건 진짜야. 이걸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해외 자원봉사한 스토리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뭐 이런 스토리 있어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걔가 왜 네 번 떨어졌을까? 소리만 붙어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이건 편집해서 저만 간직하도록. 아니 안 돼. 네. 아니 어차피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세배 자원봉사는 못할 거 아니야. 그걸 거짓말로 쓰면 또 안 되고. 아니 그렇죠.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해외 자원봉사했다고 붙은 건 아니에요. 네. 필체가 좋았던 거고. 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건 LG 전자에 네. 얘가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고액 연봉을 받고 네. 마케팅 팀에 네. 근데 물어봤어. 야, 너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왜냐면 얘가 그렇게 해서 쇼호스트 들어가서 바닥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뭐 그 경력으로 네. 또 홈쇼핑 방송 게스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글빨인 것 같아. 자기 경력과 경험을 왜냐 학원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많은 또 경험을 쌓았을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썼더니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가고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와 대박이다. 정직원으로. 소설을 쓰셔도 되고 드라마를 쓰시고 그래서, 영화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쇼호스트 시험은 그다음부터 안 받아. 좀 아깝긴 했어요. 네. 소리는 그냥 무조건 내려내니까 내가 PT만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러길래 아유 뭐 좋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계속 자주 연락. 그냥 졸업생들 자주 연락하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연락 안 오고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었습니다. 자.